마술사 헨리 후디니라는 사람이 있었어. 각종 묘기로도 유명했지만 복부에 펀치를 세게 맞아도 견뎌내는 그의 신체가 사람들을 열광시켰지. 1926년 그러던 어느 날 공연이 끝난 후 후디니는 몇몇의 대학생을 만났어. 그 대학생 중한 명인 고든 화이트헤드가 갑작스럽게 후디니의 배를 때렸어. 그저 무대에서 봤던 것이 너무 신기해서 때린 것뿐인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후디니는 결국 사망해버렸어.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 중 가장 위험한 운동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허리 부상, 어깨 부상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건 사망이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운동은 단연코 벤치프레스입니다. 벤치프레스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적절한 무게를 사용하고 안전한 장비를 사용하고 올바른 기술을 익힌다면 사망률이 0%는 아니겠지만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거죠. 리스크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기에 그 리스크를 피할 순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대비하고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최근 데드리프트가 위험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소신발언하자면 데드리프트? 위험한 운동이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허리를 또 이런 걸 원하셨겠지만 전 안타깝게도 데드리프트의 위험성을 점점 줄여나가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80억 명의 사람이 살아가죠.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도 8천 명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8천 번이면 1년엔 290만 번이고 우리 평생 동안에는 2억 5천만 번그 사건은 발생하는 거예요. 심지어 10억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도 우리 일생에는 수십만 명에게 발생하는 겁니다.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가 우리 눈에 훨씬 더잘 들어옵니다. 어느 헬스장에서 데드리프트를 하는 사람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사실 매우 낮습니다. 다만 그 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넓힌다면, 아니 전 세계로 넓힌다면 그 확률은 100%에 가깝겠죠. 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2010년 운동을 시작할 땐 데드리프트를 할 때마다 허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2015년 군대를 다녀오고 미국을 다녀오고 나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허리가 아프곤 했어요. 2020년 운동 10년 차가 될 때는 1년에 한두 번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허리가 아팠어요. 2024년 운동 14년 차인 저는 근 3년 동안 허리가 아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속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제가 필수적으로 지키는 데드리프트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네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들의 많은 시행착오들을 아껴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런 게전 진짜 소신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그 전문적인 영역 외에도 하는 말이 전문성이 있다고 믿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운동을 전공한 거 아닌데 운동에 관해서 하는 말도 우린 좀 믿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뭔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건 결국엔 다른 분야는 진짜 오히려 더 모른다에 가깝거든요. 처음엔 허리가 아픈 이유가 제 자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회에서 1등을 할 정도로 데드리프트를 잘하게 되어도 여전히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어쩌면 이건 자세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상이 잘못된 자세에서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언제 가장 부상에 노출되기 쉬울까요? 의외로 잘못된 자세보다 과도한 피로도 때문입니다. 뭐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 잘못된 자세를 하면 뭐 근육을 과사용하게 되고 그런 부상을 입게 돼서 뭐 결국엔 똑같은 말이긴 한데, 근데 이 자세를 이번 영상에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제 구독자분들은 대드립 자세 정도는 뭐 완벽하게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이 자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곧 대드립도 또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 근육 피로와 중추신경계 피로가 있어요. 피로에 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만든 것이 있으니 자세한 걸 알고 싶다면 참고해주세요. 이런 피로 때문에 우리는 결국 부서지는 거예요. 미국의 타코마 다리가 부서진 이유는 엄청난 충격이나 외압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종이에 바람을 불어대는 정도의 바람 세기로 인한 젖사이클 피로 때문에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강하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미디어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한 엘리트 스포츠인들이거나 고통을 참아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선수이던가 약물로 강화된 사람들입니다. 20살까지 책상에만 앉아있다가 운동을 시작한 우리들은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면 피로가 쌓여서 부서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피로도의 개념을 잘 모르신다면 그냥 운동 프로그램을 하나 따라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피로도의 관리를 열심히 하니 확실히 몸이 가벼워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막 완전히 허리가 안 아프다거나 자유롭다거나 뭐 이런 생각까진 들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를 늘 생각해보면 제 햄스트링이 늘 타이트하더라고요. 전 이렇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면 거의 땅에 닿을 수 있을 만큼 햄스트링이 유연하거든요. 근데 일상생활 할 때는 뭔가 햄스트링이 맨날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 데드리프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순간적으로 부하가 딱 걸리는 이 데드리프트가 뭔가 햄스트링을 점점 타이트하게 만든다는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뻣뻣해지는 햄스트링은 연쇄적으로 허리를 뻣뻣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피로도와 뻣뻣함을 우리는 매번 관리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데드리프트에서 부상을 당할 위험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내 몸을 피로로부터 회복하는 과정과 뻣뻣함을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로 걸어야 합니다. 헬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걷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저는 에너지를 헬스할 때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안 걸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럼 고관절이 점점 굳게 되고 허리가 아파옵니다. 하루에 한 10,000보 이상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요일은 날 잡아서 한 2만 보 정도를 걷고요. 하루에 최소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매번 노력을 해요. 근데 막 걷기가 만병통치약이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걸음으로써 앉아있는 시간을 많이 줄이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걷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루에 한 60분 이상 꾸준히 걸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정말 삶이 달라질 겁니다. 다음은 폼롤러인데 좀 뻔하죠. 근데 뻔한 게 중요한 겁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권장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빡세게 폼롤러를 하는데 한 30분 정도 합니다. 역시 수요일 걷기 하는 날 웨이트를 안 하거든요. 그때 같이 폼롤러를 합니다. 웨이트는 근육을 줄였다 늘렸다를 반복하죠. 운동을 잘해서 근육 전체가 잘 늘어나고 잘 수축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특정 부위만 늘어났다 수축했다를 반복합니다. 즉, 잘 늘어나지 않는 근육은 계속 늘어나지 않아서 약해지고 부상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운동 끝나면, 특히 고중량 훈련이 끝나면 꼭 정적 스트레칭을 합니다. 저는 스트레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봐서 사실 정적 스트레칭이 그닥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고중량 훈련 후 정적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피로도 관리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 여러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꼭 하는 게 우선 힙 플렉서 스트레칭이랑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이건 무조건 하고 운동을 끝냅니다. 지금까지 너무 뻔한 거 알려드렸죠. 사실 근육의 불균형보다 근육의 약화가 통증을 더 많이 유발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요방형근이라는 옆구리 근육을 강화해 본 적이 있나요? 옛날에는 덤벨을 들고 사이드 밴딩을 많이 했지만 뭐 이걸 하면 허리가 굵어진다 하면서 사라진 운동이랄까? 아무튼 전 이걸 덤벨을 들고 하진 않는데 백 익스텐션 기구에서 옆으로 사이드 밴딩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이거 허리 통증에 치트키 같은 운동이니까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운동들은 제 온라인 강좌인 백투밴드에 단계별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운동은 조금 난이도가 높아서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복근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내 신체의 모든 부위 중 아마도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복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보디빌딩을 한다고 해도 다이어트만 하면 복근은 사실 알아서 보여지는 부위다 보니까 복근 운동을 따로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복근 운동을 안 하는 것의 진짜 문제는 몸통이 점점 뻣뻣해진다는 겁니다. 고중량 웨이트는 몸통에 버티는 힘을 많이 길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통이 계속 굳은 채로 버티다 보니 몸통 자체의 구부러지고 펴지는 능력이 많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복근 운동을 할 때 우리는 몸통을 구부리게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니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조금만 구부려도 바로 허리가 아프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코어 운동을 꼭 해줘야 합니다. 어떤 복근 운동을 꼭 해줘야 합니까? 라고 하면 사실 뭘 하든 지속 가능한 걸 하면 좋은데 저는 어시스티드 롤업이라는 동작을 추천합니다. 이것 또한 백투밴드에 나오는데 문맥 자르고 보여드리면 또 허리 디스크 터지기 딱 좋은 운동이다 라고 말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필라테스, 즉 재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운동에서 필수적으로 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근 운동도 할 겸 척추의 굴곡 능력도 강화시킬 겸 이 운동을 필수적으로 합니다. 물론 행잉 레그레이즈 같은 건 기본적으로 하고요. 이 영상을 처음 보고 미친 딱 다치기 좋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죠. 하지만 이 사람은 창 던지기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갑자기 아까 그 영상이 세계 신기록을 위한 다소 위험하지만 나름 안전하고 효과적인 훈련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데드리프트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뭐든지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중용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런 중용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실 스스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는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운동이 바뀌는 건 그만큼 내 운동에 대한 뿌리가 약해서 그런 겁니다. 어썸블리스 채널은 다소 재미없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뿌리 같은 컨텐츠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